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세요. 좋은 일은 기술이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가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과학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어떤 새로운 또 여러 가지가 개발될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최첨단의 시대를 계속해서 이 시대는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지가 10년, 20년, 어쩌면 평생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기 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하나도 달라진 모습이 없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혈기는 살아있고 세상 정욕적이고 욕심은 잔뜩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전혀 양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미움만 가득합니다. 시기 질투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리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용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많은 걸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 분명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이러한 말을 곧잘 합니다.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변화가 되어야 되겠고 달라져야 되겠고 거듭나야 되겠고 시간 시간마다 나는 점점 내 모습이 깎아지는 다듬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 나와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기적입니까? 그리고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것은 세상적으로 당연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소리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1828년 8월 28일 날 8월 28일 날 러시아에서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래퍼 그리고 니콜라 예비치 톨스토이입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나면서 다섯 남매 가운데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톨스토이는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섯 남매는 갈 곳이 없어서 친척 집에 위탁해서 거기서 자라게 됩니다. 어린 톨스토이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점점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주변에 부모님과 함께 다니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장 부러웠던 그 시절을 이 사람은 먼 훗날 노인이 되어서까지도 그때가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울분, 그리고 상처, 우울증, 그리고 불만, 사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점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형제 간의 불화론에서 그들은 형제는 각각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어쩌면 한 형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형제 우애가 썩 좋지 않았던 그러한 가정에서 이 톨스토이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었던 그는 천재적인 타고난 문학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24세 때 이때가 1852년 그런 24세 때에 자전소설을 쓰게 됩니다. 자전소설 유년 시절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유년 시절이라는 책을 출간한 이 톨스토이는 나이 24살이 되었지만 이때부터 이 사람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술로 살다시피 했고 술 중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락에 취해버렸습니다. 급기야는 도박 정세까지 생겨서 심한 도박증에 이 사람은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심각한 술 중독과 도박 중독은 이 사람 나이가 27세가 된
1855년 이때까지 이 사람은 술 중독과 도박 중독에 빠져서 급기야는 거의 나이 27세 때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많은 도박비 때문에 매각을 당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집 저 집으로 전전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단칸방 신세를 떨치고 살았던 그는 항상 이 사람은 폐인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서 40세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는 1869년 거의 나이 41세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천부적인 문학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 세계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로 하는 명작 중에 명작이라 하는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전쟁과 평화. 이 책을 집필하고 출간했을 때 러시아 전역은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해오려안음이 몰아치듯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이 톨스토이는 하루아침에 명예를 얻고 많은 부를 안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제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술과 도박을 계속해서 끊지 못했던 그는 늘 고통 가운데 지내만 했습니다. 1877년 거의 나이 49세가 되었을 때 또다시 이 사람은 한국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명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책은 안나 카레리나. 이 책을 그는 집필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책을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물질의 축복은 걷잡을 수 없이 이 사람에게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49세가 되었을 때 또다시 깊은 수렁으로 또 빠지는데 계속된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된 이 사람의 불안과 고독과 그리고 우울증 증세 그리고 술과 도박으로 살았던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진 것은 많은 명예와 돈은 가졌는데 그는 깊은 회의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도대체 삶은 무엇일까?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는 그는 많은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명예도 얻었고 많은 부를 가졌지만 결국 이것은 내가 원했던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깊은 방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뇌 속에서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점점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그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수를 세울 수 없이 성경을 계속 읽다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것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놀랍도록 사람의 변화가 되는데 반평생 동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던 것은 술을 끊게 되고 그리고 도박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청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대단히 검소하고 건면하게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후에 발간한 책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집필된 모든 이 톨스토이의 책은 기독교 사상이 뿌리채 박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가 기록한 책을 보게 되면 1879년 이 사람은 자신의 책 고백록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은 러시아의 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886년 또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 이름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쓴 이 고백록은 마치 자신의 참회록과 같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런 많이 울고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886년 그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죽음과 삶에 관하여 그는 또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889년 다음 같은 책을 쓰게 됩니다.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고백록 속에 이반 일리치 죽음 그리고 크로이처 소나타의 책에는 기독교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보게 되면 1898년 그가 쓴 책은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무엇인가? 라는 책과 또 한 권의 불의 명작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1899년 그의 나이 71세 때에 쓴 불의의 명작이 있습니다. 그 명작이 바로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리고 다시 사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10년 11월 7일 날 그런 82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제가 왜 톨스토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은 인생의 지옥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많다고 해서 명예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가장 큰 축복일까요? 톨스토이는 부와 명예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그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마지막 숨을 거두는 82세 때에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박하고 가장 순수한 그의 마지막 기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여, 나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톨스토이와 같은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설 속에 이름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울이 바울 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성경은 완성이 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가장 귀하게 쓰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첫째가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일곱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 중에 집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선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면은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고 있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입니다. 장 본인이 바로 이 바울 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미친 듯이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스데반 죽인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스데반은 당연히 죽을 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은 정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 주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가장 악랄했던 그런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도 천지가 개벽해도 저 사울이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가끔 보입니다. 저 사람은 천지가 개벽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그 사람이 때로는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남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혈기 많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권세만 믿고 돈 자랑만 하는 사람들, 세상으로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돌아올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볼 때에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에는 이 아이가 과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이 사울된 이 사람이 바울이 되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은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잡으면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들려오는 말씀이 나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을 했다는 말씀에 이 사람은 의아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우리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을 핍박을 할 때 곧 그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이 주님께 잡혔습니다. 잡히고 났을 때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집니다. 엎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자아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육의 것은 다 깨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이때 이 다메섹에서 이 사람은 회심을 하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 사회 보게 되면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훗날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바울 몸에 있는 천조각,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아무나 갖다 얹어도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수많은 이적, 표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인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은 유대인인데 법은 로마법이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이런 신분을 가졌던 바울이 주님께서 잡으시는 순간 이 사람이 바꿔지는데, 이때부터 주님이 서시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은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 바꿔주기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는 예배 자리, 나와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주밀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받고 난 후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 기구만장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머리가 좋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마리엘 율법학교에서 613가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최고의 명문 율법학교에서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욕망, 정욕, 시기, 다툼, 그리고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적인 것들,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 탐욕, 그리고 분노,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가려면 내 가정, 내 가족들을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리에서는 자녀를 다스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누구를 다스리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나를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는 기업을 하는 분은 기업에 어떤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그리고 9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은 이 바울이 어떤 뜻입니까? 작은 자란 뜻입니다. 사울은 큰 자란 의미인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작은 자가 점점 작은 자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맨 나중 된 자,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납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미숙아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점점 자기 자신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점점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뭘 죽을까요? 내 육이 날마다 나는 죽이는데 그런 항상 자신과 육과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자신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잠시 전에는 주의 종들 가운데서 작은 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스스로 큰 자는 하나님께서 큰 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 괴수라.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죄인 괴수.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죄가 많은 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장 크게 쓰임 받으면서도 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 이 사람은 점점 은혜의 모습은 자신은 작게 보이고 예수님만 크게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크게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주님 앞에 작은 자가 되십시오.
작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만 내가 매달려야 되고,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늘 주님 곁에만 있어야 되겠고,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러므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실 때에 왜 시험 드신지 아십니까? 사람 보니까 시험 듭니다.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시험이 옵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오로지 예수,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구원의 십자가, 날마다 믿음, 구원, 은혜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말을 기울이다 보면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에 들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보십시오. 다른 것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구경하러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계속되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세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주님이 치루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거기에 못 박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못 박힌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린 다 주의 것이로다. 한 가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해라고 하기 전에 착각인지 모릅니다. 대단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몸이라고 합니다. 내 몸. 과연 내 몸일까요? 냉정히 생각하면 내 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몸이라면 내 몸 속에 무수한 질병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몸속에 어떤 병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몸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이라면 내가 이 땅에 떠난 날도 나는 모르고 있는데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내 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겁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녀 대단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 내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내 자녀라면 내 마음대로 통제도 하고 내 마음대로 이 아이를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아이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다만 그 자녀를 내게 주셨고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난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소유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재물도 내 것 아닙니다. 내 재물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물질은 어디론가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우린 떠나야 됩니다. 이 땅에 후회 없이 잠깐 있다가는 세상에서 우린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을 성공하고 직장생활을 성공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잘 이끌어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러므로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으면 나는 구원 받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으며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분만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이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도 바울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하는 말이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시면 나 집사입니다 할 때 그 집사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 과연 나는 당당하게 나는 집사라는 그런 직분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이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여러분이 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내 몸에 이 용서와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범사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